첫 번째 강의 시간은 찬양의 다양성과 절대성이라고 하는 조금 무거워 보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굉장히 인텔리전트 하신 우리 김영애 교수님을 우리 박수로 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굉장히 거대한 저를 소개를 거대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아, 참 본질이 그게 아닌데 말하면서 예, 저는 저 작곡을 전공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작곡을 한 이유가 지휘를 하기 위해서 작곡을 배웠어요. 예, 제가 다닐 당시에는 지휘과를 바로 들어간 때가 없었기 때문에 지휘를 하려면 작곡부터 배워야겠다 하고서 작곡을 배워가지고 작곡과를 나왔어요. 작곡가가 아니고. 예, 그런데 참 이제 지휘를 하면서 참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저희 교회에도 좀 많이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큰 적용이 아니에요. 자꾸 막 열심히 고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게 아닌데 조금 이제 해본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게 돼서 이 시간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분당 우리 교회가 예, 지금 또 분립을 29개 교회로 했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한 65명 정도 출석하던 성가대가 1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요번 이제 작년 4월에 그래서 이제 파트에 두 명씩 정도로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 30명 안 돼요. 예, 20몇 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더 진짜 끈끈하고 정말 애틋하게 가족적으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 찬양 너무 좋다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잡은 주제는 찬양 대 찬양의 다양성과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찬양 세미나 오시면은 찬양의 본질이 뭐냐 이런 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예, 좀 상기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이렇게 그 빈칸도 좀 마련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론적인 부분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찬양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땡땡땡이다. 예, 그랬는데 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한홍 목사님의 설교의 찬양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여기다가 이제 명제처럼 딱 했어요. 자, 찬양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무엇일까요? 예? 행위. 네, 그것도 좋고요. 이 목사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저기 뭐 월드컵 할 때 막 응원하잖아요. 그만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환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환성을 지르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를 하나님을 칭찬하자. 예.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한다. 그 말씀 주셨어요. 저는 그 환성이라는 말에 정말 공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은 누구를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누구를 일단 예, 나를 높이지 않아야겠죠. 정말 그거는 이제 내가 우상이 되죠. 그리고 내 찬양대, 만약에 찬양대에 그 교회에서 여러 찬양대가 있으시면 일단 내 찬양대가 좀 잘해야지. 저도 솔직히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저 부서하고 이런 거 못 봐요. 제가 비교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본다 이러면서 찬양 대원들이 왜 지휘자님은 우리 한 거 안 보시나요? 그러는데 제가 제 스스로 너무 비교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 찬양대 높이는 거 아니고 그리고 내 교회 우리 교회 제일 잘하지 이거 아니고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대상은 누구신가요? 네,
그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그죠? 그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찬양이 굉장히 성부에만 많이 치중하는 경향이 있죠. 그냥 하나님, 그냥 주님. 예, 이게 신학적인 것 때문에 제가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저도 잘 모르는 거지만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같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는 네. 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은 우리는 누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 대원들이 성도님들 향해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이 자녀된 것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그 간증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확실하게 우리가 지휘자님들이시기 때문에 먼저 인식을 딱 하고 계셔야지 찬양 대원들을 잘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관계가 또 영어로 좀 나와 보면 From you comes the themes of my praise. 그래서 theme. 그래서 그 주제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이러한 경험, 저러한 경험, 그 경험들을 같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주님께 대해서 저희가 그 영혼의 상태대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주님께 항복하면서 무릎을 꿇는다, 이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뭐 하죠? 소리로 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좋은 복음 선포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전 맨날 말씀드리는 게 목사님은 40분 하는데 저희들은 3분, 4분, 5분 안에 끝내잖아요. 그 임팩트가 얼마나 큰지요. 찬양하는데 조는 분 있는 거 보셨어요? 안 조세요. 그렇게 그 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많은 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교회는 그냥 준비적인 되는 그 찬양 그 팀들 딱 15분 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목사님 설교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 거의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찬양을 고백함에 있어서 이 예배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목사님하고 딱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그 영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복음 선포에 너무나도 중요한, 예, 단시간에 딱, 예,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 거죠. 복음 선고. 그 다음에 이 찬양은 감사, 예,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감사하는 감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승리를 뺏을 수가 없어요. 예,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성경 속에서 그 도구로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찬양 감성 질러라 했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찬양이 어떻게 무기가 돼요? 힘들 때는 목사님 설교도 안 들리죠. 그런데 어느 멜로디 하나가, 찬양 하나가 제 마음속에 계속 돌아요. 돌면서 일주일 동안에 어떤 힘들었던 부분이 힐링이 되는 거, 연고를 바른 듯이. 그러면은 저희가 지휘자가 그러면은 성가대원들은 안 그러겠냐고요. 성가대원들이 연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힐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경험 먼저 하고 성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우리는 임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찬양대와 찬양의 어떤 명제를 저희가 갖고요. 그 다음에 예, 찬양의 필연적인 다양성, 다양할 수밖에 없는, 네. 자, 어느 단체가 연세가 60, 70된 분이 저희 찬양대 20대 있거든요. 20대하고 같이 찬양하겠어요? 그것도 매주마다 4시간, 5시간씩 같이 찬양대밖에 없어요. 어느 바깥에 단체 가도 그렇게
같이 노래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하나님 자녀라는 공통성 아래서 같이 찬양하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미 찬양대는. 예. 그리고 각자 직업도 다른, 그리고 그 성장 배경도 다른 곳에서 만난 분야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언어 정도만 통일을 한다면 민족하고 상관도 없이 찬양 같이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간증들이 예수라는 공통 분모 아래서 다양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하나님의 팀인 거죠. 하나님의. 예.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새 노래로 불러라 이렇게 했던 것은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한옥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어릴 때 목자 때부터 노래를 불렀지 않느냐. 그런데 노년의 왕이 돼서 압살롬한테 추격을 당할 때 그때 만들어진 게 시편 23편이라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를 써서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다양하게 바뀌어지는 상황에 상관없이 저희는 계속적으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이 새로운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악기를 총 동원해서, 이거는 시편 150편, 예, 150편인데요. 맨 마지막에 예,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네, 같이 조금 보시면 25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여시면은 시편 150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 누구를 대상 나왔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궁창에서, 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무엇을, 간증이 나왔죠. 행동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양하며 지극히 그의 위대하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내가 주님의 무엇을 찬양하고 있지? 라고 인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 악기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나팔소리. 예, 뒤에 나중에 얘기하겠죠. 비파. 비파가 뭐죠? 비파는 하프예요. 예, 하프 그리고 수금, 뭐 현악기 같은 그런 일종인데 하프랑 비슷합니다. 찬양할지어다. 소고는 왜 조그만 북이어서 그 춤출 때 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치는 그 소고 타악기고요. 춤추며 현악과 퉁소 피리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 심벌들 같이 타악기, 그리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정말 온갖 종류의 그 악기들이 다 나왔죠. 그러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이것을 호흡이 있는 자가 이 everything이라고 영어에는 번역을 했더라고요. everyone, everybody면 사람인데 everything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와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다양하게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는 미국에서 한 20년을 살다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제가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갔다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거의 미국 작곡가들이 작곡했던 그런 찬양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미국 갔다 왔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출판사에서 나온 한국 작곡가님들의 곡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그 음원들이, 연습 음원들이 파트별로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너무너무 편해요. 편한데 이것이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 책 하나만 사면은 지휘자들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그래서 노력을 덜 하게 돼요. 여러분, 요거 저도 그렇게 하는데 이걸로 연습해 갖고 오세요. 그럼 성과 대원들은 사실 음악 전공 안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지휘자는 처음에만 이렇게 곡 해놓고 딱 이거 하세요. 그 뒤에 딱 이렇게 정해서 하고, 그리고 노력을 안 해요. 찬양 대원들이 해주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아,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정말 이 예배의 중요한 임무를 담고 있는 찬양대를 이끄는 리더가 열심, 정말 하나님께 그 성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잘못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곡집에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긴 한데요. 이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요, 찬양했지, 이런 찬양하네, 저런 찬양 좋구나, 이제 이러고 쓱쓱쓱쓱 넘어가요.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것도 하면 저번에 했는데 반응이 좀 싸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죠. 항상 뭐든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니까 끊임없이 그 안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빌라 때 이 비 오는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이 노력을 위해서 정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너리즘에 성도들도 저도 그다음에 우리 찬양대원들도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료를 한번 써볼 수 있는 대로 써보자라고, 이제 또 코로나였기 때문에 좀 더 무슨 좀 작은 소규모, 예, 저 큰 규모는 못해요. 재정도 없고 능력도 안 돼서 소규모로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재료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적용을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샘플을 보여드리면 훨씬 더 다 이제 더 다가오실 거니까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 영상이 6개, 7개쯤 되는데 저작권 걸리기 때문에 전부 저희 교회에서 했던 찬양, 제가 했던 것을 준비를 했는데 좀 못해요. 소리 막 이런 거 좋지 않은데 그래도 좀 그런 거 감안해 주시고 방법이 어땠나 이런 것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다양성을 접근을 할 때 성부 구성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에 악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큰 것을 보세요. 악기를 3번 사용할 수 있고 3번은 장르별로 나갈 수 있고 4번은 말씀 첨가 나레이션까지 이제 그렇게만 했어요. 물론 안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카테고리 속에서 조금 이제 보겠습니다. 예, 이미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는 것을 정리한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솔로하고 합창에 대해서는 너무 다양하게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솔리스트가 있는 경우는 솔로 그 솔리스트만 하시죠. 거의. 예,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 솔리스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찬양 대원들은 음을 잡아주니까 굉장히 좋긴 한데요. 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 솔리스트 솔로를 맨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예, 정말 잘하는 사람도 맨날 들으면 힘들걸요. 그래서 찬양 그 우리 성도님들 약간 힘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 솔리스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다행이었어요. 저는 아무나 시켰어요. 아무나. 그래서 근데 아무나를 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 곡에 맞는 스타일의 목소리와 어떠한 그러한 것들에 약간 적합한 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을 시켰어요. 네, 처음 들어가서부터. 그러니까 반응이 반반이긴 하더라고요. 왜 저런 목소리로 솔로를 하는가? 한쪽에서는 나도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그냥 내가 솔로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진정성이 느껴진다. 예, 그런 반응이 반인데 아마 그분들이 더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전문 그 공부를 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일주일 내내 저하고 계속 컨택했어요. 이제 코로나 전에는 좀 만났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계속 녹음을 해서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럼 녹음해서 피드백해서 다시 보내면 다시 오고.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땐 일주일에 한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복음 녹음해 주세요. 그러면은 녹음하는 사람은 좀 시간 걸리지만 저희가 듣는 데는 5분이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해서 피드백 하든지 카톡으로 피드백 하지만 한 번만 더 이제 또 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분은 너무너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에 막 달려다 지금 솔로인데 나 정말 떨려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성나 대원들은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분이 전문가가 아닌데 그러면서 진짜 기도를 받고 찬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찬양하고 솔리스트도 항상 기도하시겠지만 달라요. 그래서 조금 그 퀄리티를 약간만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좀 발굴을 해보세요. 예,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크게 하지는 말고 조금 조금씩이라도 예, 그래서 솔로의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소리를 좀 잘 유심히 목소리라도 듣고 좀 아까 말하는 소리라도 듣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요하기는 하죠. 네, 그래서 남자 여자의 비율을 조금씩 다르게 해야 될 거고 전공자가 했으면 비전공자가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나이도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연륜이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별로 조금 덜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젊은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이도 나눴어요. 나이도 나눠서 하고 예 그리고 솔리스트의 그 아까도 말했듯이 좀 잘할 수 있는 장르 뭐 클래시컬을 잘한다 아니면 그냥 CCM을 잘한다 이런 것들도 좀 비중을 나눠서 매우 골고루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창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였냐면요. 제가 이제 거룩한 성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준비에 대한 어떤 찬양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대림절, 크리스마스 전에 4주 동안에는 대림절에서 성탄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약간의 그거를 고려를 하거든요. 지금 완전히 맞추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꼭 그 클래식한 곡을 끼워 넣었어요. 약간의 다르게 조금 편성을 하느라고.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거룩한 성 같은 건 통짜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를 그냥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찬양대에서 시간 전략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해서 중창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저기 음원 좀 틀어주시겠어요? 1번 거룩한 성. 네, 저기 영상이요. 영상. 예. 아, 영상하고 안 맞네요. 네. 다시. 네. 네. 지금 이렇게 네 분이 나와 있으시죠? 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네 분 정도 뽑아서 완전히 그 섹션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중간에 한 분 한 분씩도 좀 하고. 여기까지만요. 네. 자, 그리고 남성 합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남성 합창, 여성 합창 이렇게 나눴는데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같이 다 저희는 이쪽 강대상에 쓰는데요. 같이 다 섰다가 기도 장로님 기도할 때 여성들 쫙 들어가고 남성들만 남았었어요.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거. 그분 거꾸로 이제 여성들만 또 남아서 하기도 하고요. 1년에 한 번 정도쯤은 한번 그런 것을 계획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남성 합창할 때 특히 주의할 게 있으세요. 음역. 예, 음역을 그대로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남성 합창은
이제 테너가 주로 멜로디를 하겠죠. 그러면 소프라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이 남성들이 이 멜로디를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다른 음률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정을 잘 못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소프라노 멜로디는 잘하세요. 특히 뭐 찬송가 이런 거는 잘하시기 때문에 많은 다수를 그 멜로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너하고 베이스인데, 그러면 테너가 많이 또 들어가고 하겠죠. 그럼 남는 테너 있잖아요. 그분들이 원래 있는 테너를 하세요. 그러면은 소프라노보다 음역이 높게 돼요. 그런데 소수가 하기 때문에 멜로디는 잘 들리면서 데스칸트로 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다수가 좀 하는 게 굉장히 힘도 있고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럼 엘토는 어떻게? 그 엘토가 이게 남성이 부르게 되면 옥타브가 낮기 때문에 베이스하고 겹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빼는 거예요. 그 부르실 때. 그래서 엘토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베이스를 빼버리세요. 그래서 삼성부, 사성부보다 삼성부가 더 깔끔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엘토를 빼든지, 안 그러면 엘토 라인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은 그 테너 2나 바리톤에서 이제 바리톤 또는 이제 베이스를 테너 음역을 조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엘토를 하게끔 옥타브 낮춰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사성부가 할 때는 엘토 옥타브를 내려서 하는데, 이때 베이스 음역하고 3도 내로 부딪히면은 저음 파트이기 때문에 소리가 매우 나쁘게 되는 하모니 배음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는 피아노 칠 때 보시면 옥타브 거의 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5도 안에 4도 안에 들어가면 소리가 꽝 해갖고 안 들려요. 자기끼리 부딪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엘토를 옥타브를 이제 내려서 부르시게 되는데 음역상 그럴 때 베이스하고 3도 밑으로 겹친다.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엘토를 주로 많이 베이스는 필요하니까 빼시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음역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원리만 조금 아시면 부분부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멜로디를 많은 다수가 하시라고 했는데 거꾸로도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구조상 보면 A가 있고 이제 A 다시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할 때 처음에는 멜로디 잘 들렸어요. 두 번째 반복할 때는 그냥 보통 그 숫자 배율대로 다시 거꾸로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멜로디만 잘 들리게 했다가 그냥 다시 자기 파트대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이번 주를 위한 이곳에 2-1.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들 엎드려져 멜로디만 잘 들리죠?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대에 엎드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 거 여성 합창 들어갈게요. 네, 여성 합창은 제가 이거를 적용할 때 송구영신 예배에서 했었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기는 했었는데 인원도 좀 줄고 했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여성 합창을 하면서 여성 합창이야 뭐 많이 하니까 수화를 곁들였어요. 수어. 예, 그래서 단순한 곡을 좀 선택했고요. 수어를 하신 선생님이 이제 다른 성가대 있으셨고 모셔가지고 그 모션을 다 찍어서 저희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화로 같이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 합창할 때는 여성 합창도 3부가, 그러니까 3부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4부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소프라노하고 엘토하고 음역이 좀 3도면은 괜찮은데 6도 돼 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좀 껴서 아니면 테너를 베이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그거는 회복이라고 3번이 되고, 네, 이거 맞아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네, 네 됐습니다. 예, 이건 이따가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수어를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꺼번에 같이 수어하잖아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딱 보니까 같이 수어를 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했다 정도지. 그래서 한 명씩 추가해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섹션별로 알토만 하고 또 섹션별로 소프라노만 하고 그리고 전체가 같이 하는 부분은 후렴구부 정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수어하는 것도 파트가 나눠서 하는 걸로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면 마스크도 예, 입이 보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수어하신 선생님이 그래서 마스크도 입 보이는 거 하고 그리고 흰색 하면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위에는 까만색 옷을 입어서 손이 보이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위아래 까만 하면은 너무 좀 까만 것 같아갖고 아래는 흰색으로 해갖고서는 예 좀 키가 좀 커 보이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그런 디테일한 생각 조금만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이거 못하는 거 혹시 아세요? 멀티가 안 돼요. 노래하면서 이거 못 외워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네,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여성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주중에 모여서 연습하고 막 줌으로도 연습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뭐 어린이 찬양들은 여러분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린이랑 같이 어린이 주간 같은 때 하실 수 있는 거, 예,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기 사용에 있어서 예 중요한 부분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악기. 자, 처음에 지금 나팔절을 제가 이제 꺼내드렸어요. 아까 150장에서도 나팔이 먼저 나왔죠. 왜 나팔이 먼저 나올까요? 나팔이 뭘까요? 성경에서. 예. 나팔은 예,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들고 나오시는 악기예요. 그래서 거기 예시에 보시면은 내 평생 가는 길을 이렇게 해서 트럼펫을 제가 썼다고 얘기했었는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막 상상을 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소리일까 과연. 그래서 이제 이 곡을 할 때 제가 적용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악기를 특별하게 사용을 하시잖아요. 어저께 차영희 선생님도 얘기하셔서 뭐 우리 교회 안에 없어도 얼마든지 좀 이제 뭐 한 뭐 몇만 원만 드리면 또 오셔가지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이제 좀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멜로디를 좀 한 부분을 특별한 악기가 왔을 때는 적용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멜로디는 알고 있잖아요. 특히 찬송가 같은 거. 그러면은 성가대는 그때 쉬던지 아니면 성가대는 허밍을 하면서 백그라운드 해주고 악기가 혼자서 그 섹션 파트를 멜로디를 쫙 불어주면요. 그게 가사는 없기 때문에 아는 곡을 하는 게 악기 할 때는 제일 좋고요. 그래서 그게 성도들에게 마음에 쫙 와닿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 찬양대원들 연습 그 부분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허밍으로 하면 되니까 혹시는 허밍 없어도 피아노랑만 해도 너무 깔끔하고요. 그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좀 작곡가를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쉬웠긴 했는데 중간에 이제 간주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어떤 소리가 나올까라는 그런 어떤 패스지를 하나를 만들었긴 했었어요. 빠바바밤, 빠바밤. 이러면서 뭐 그런데 그거는 뭐 없어도 되는 부분이지만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나팔이 나팔절을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절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절글 때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솔로도 항상 했던 거고 하니까 절기에 적합한 악기들을 사용하는 거 굉장히 특별하게 우리 성가대원들은 큰 힘을 안 들이면서도 성도들에게 매우 또 특별한 절기의 찬양을 들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저희는 나팔절을 잘 안
별로 이렇게 지키질 않죠. 그런데 제가 나팔절을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나팔은 쇼파르라 해서 수양의 뿔을 얘기를 로 만든다고 해요. 근데 그 수양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드린 그 희생 제물이었죠. 이삭을 죽이려고 딱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죽이지 않고 옆에 수양이 걸려 있어서 대신 바꿨잖아요. 그래서 아,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보다는요, 바꿨다는데 이게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저희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수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이제 좀 이제 대원들한테 말씀드려 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나팔에서 수양의 뿔로 만드는데 그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 희생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전쟁을 알리기 때 나팔로 먼저 전쟁해서 모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 큰 나팔에 부는 재림을 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부활절도 우리가 재림과 관련된 것을 생각을 해서 나팔 등 아니면 뚜띠로 모두 낫게 쓸 수 있고요. 자, 사순절 때는 무반주 합창을 좀 해보는 것도, 그래서 피아노가 약하게 치고 무반주로 하는 것도 좋고요. 또는 오르간, 우리가 오르간 없잖아요. 신디로 오르간 소리 얼마든지 멋있게 잘 내거든요. 신디로 오르간을 좀 해보는 것도, 꼭 사순절 아니더라도 저는 주님의 그 주의기도, 예, 주기도문 그걸 할 때 오르간 소리로 이렇게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 리허설 꼭 필요로 합니다. 신디랑 할 때는 저희는 이제 그래서 사고가 한번 났었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오르간을 가끔씩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멋있어요. 신디로. 오케이. 그리고 성탄절에는 피리와 소고, 이번 연도에는 이제 하프를, 이제 제가 아는 학생이 있어서 하프가 이제 천사를 상징하면서 나왔긴 했었어요. 근데 크게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았었어요. 네.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는 추석하고 같이 해서 장구나 어떤 국악기를 사용해서 하면 또 아주 멋들어지게 또 이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시도 다 넘어가고 이렇게 장르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르는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그 이런 유벨라테 성가 뭐 또 다른 거 이렇게 좀 한 세 가지까지 동원을 해서 1년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곡에서만 하지는 않고요. 그럴 때 찬송가 편곡을 꼭 이제 많이 좀 집어넣는 편이에요. 찬송가에서 나오는 그 영성, 그 가사, 예, 그리고 다 우리가 찬송가를 자꾸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찬송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CM은 한 2,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악보가 없으면은 요새는 악보 뭐 바다 뭐 악보 통 뭐 이런 데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이 악보가 편곡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CCM을 하실 때 그냥 CCM 하면은 사실은 되게 좋아요. 쉽잖아요. 그리고 잘 아는 멜로디이기 때문에 성가대원들이 신나게 이제 연습하시고 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 끝나고 나면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허전하다라는 생각을 느끼기도 했었어요. 우리 막 클래시컬한 어떤 성가가 나올 때는 4부하고 음역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CCM하고 예, 그리고 또 구성에 있어서도 구조적으로도 이게 이제 전개되는 것들이 있는데 CCM은 너무나도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이 심플함을 어떻게 하면 조금 보충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약간 애드립을 잘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거 끝날 때 애드립 좀 혼자서 좀 생각해가지고 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 자기가 좀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미리 연습을 해서 마지막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 송축해 내 영혼입니다. 네.
이렇게 짧은 부분이지만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연습을 시키시면요 하세요. 못하실 것 같죠? 안 그래요. 왜냐하면 밖에서 노래도 잘하시던 분들 막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연습을 같이 시키셔가지고 뭐 팬시하게 잘 못하더라도 조금 그런 부분을 가미를 해갖고 마이크만 있으면은 되거든요. 조금밖에 노래 부르셔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첨가해서 CCM들 하면은 또 굉장히 그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클래식 합창곡. 네. 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클래식한 곡을 또 이제 고전곡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 예수, 인류의 소망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이런 거 할 때도 피아노나 뭐 악기로 다 할 수 있지만 제가 코로나 때는 신디를 통해서 오르간 소리를 가지고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고전곡을 하는 것이 또 한 번은 왜냐하면 그 고전곡에 갖고 있는 위대함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막 평소에 부르는 찬양곡하고 다른 이거는 정말 300년, 250년을 넘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찬양 중에서 몇 곡이나 100년을 넘어가서 부를까요? 그런데 얘네들은 200년 넘게 부르고 있다는 것은 그 갖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 할 때 이따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말씀 첨가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나레이션을 좀 가끔 많이 써요. 그러는 이제 절기 때 사실 되게 좋기는 해요. 절기 때 그 부분에 뭐 부활절이면 부활절, 성탄절이면 성탄절에 맞는 성경의 말씀을 중간 중간에 이제 넣는 거, 마이크로 가지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이제 나는 여호와니 이거 CCM이잖아요. 이거 CCM 곡을 하면서 전체가 다 같이 하는 나레이션을 이제 해본 거예요. 근데 나레이션 할 때는 한 분이 하시는 게 또 되게 효과적인데 아까 수어 할 때 넣은 것처럼 근데 전체를 했을 때 효과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물론 앞에 이제 스크린에 그 가사가 뜨고 성경 말씀이 뜨니까 그거를 보면 되긴 하는데 막 대원들한테 이거 나레이션 열심히 해야 되니까는 집에서 많이 외워오세요. 그러면 또 열심히 외우세요. 그럼 말씀을 외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영적인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좋았고 그리고 찬양 때가 노래만 해. 그것에 대한 인식을 깰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막 나레이션을 하다가 노래를 들으면 또 아 노래도 좋네 나레이션 이거 뭐지 새로운 거네 이렇게 새로운 감각 때문에 성도들이 집중을 하게 돼요. 관심은 우리가 다양한 걸 한다가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내용들이 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정말 복음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가 항상 포커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게요. 나는 여호와니 한번 들어주시게요. 이분은 전공자가 아니세요. 근데 이렇게 좀 찬양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로 같이 찬양하는 걸 앞이나 중간에 넣으시면요 굉장히 활력이 있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아까 제 저기 그 지휘자복이 반팔이었잖아요. 여름에 했어요. 저희 여름에 7월, 8월이 바캉스 시즌이잖아요. 그러면은 성가 대원들도 막 많이 빠지시고 성도들도 듬성듬성해지고 굉장히 뭔가가 좀 이렇게 다운이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곡으로 나는 여호와니 얼마나 그 멜로디가 잘 아는 곡이에요. 그거를 단선율로 준비를 하면서 그것만 하면은 심심하시죠. 그러고서 이제 나레이션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또 나레이션하고 단선율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솔로를 집어넣어서 약간 그 성격이 섹션별로 다르게 이렇게 준비해서 여름 같은 때 우리 성가 대원들도 좀 이렇게 면역력 떨어지고 예 영적으로 좀 기운 없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터트리게 하는 것들 그런 방법을 좀 예, 사용하시기를 예 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자 5분 내에 끝내도록 해야 되는데 자 찬양의 절대성 그럼 여태까지는 다양성을 얘기했고요. 저는 찬양의 절대성은 가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가사를 그 작곡자님들 그리고 또 출판사에서 번역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믿거라하고 저희가 열심히 따르고 있는 건 그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는 그 상황이나 절기 뭐 이런 용도에 따라서 약간 이게 부족한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저작권 법적으로는 작곡가에게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되기가 힘들잖아요. 뭐 이메일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이제 큰 부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약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뭐 연락이 오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처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 이 출판사에서 나온 것은 이 저작권법이요. 외국에 있는 곡에 그 음표나 뭐 이것을 음표나 박자 뭐 이거를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말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 음표 그 길이 뭐 리듬 그거에 딱 맞게 하려니까는 약간 조금 예 뭔가 좀 부족한 변이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전에 그 우리 서영일 사장님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찬양대 안에서는 상업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씩의 변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번 그 다음 악보를 보시겠어요? 그 예로 제가 이렇게 살짝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혈 찬송 메들리는 제가 여기 이 유빌레 때의 그레이스 찬송가 편곡집에서 예, 이 저기 찬양을 했던 곡을 여기다가 이제 썼고요. 마킹은 이제 제가 지저분하게 이제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찬양에 있어서 가사는 절대적으로 복음이 빠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님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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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예수라는 것이 없으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저희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교회에서 호산나 호산나 홀리 홀리 홀리를 15분 20분 동안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젊은 애들 찬양이. 그런데 그것이 똑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하는데 아 이게 주술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했어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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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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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하고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막 홀리하게 했어도 이 안에 속에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고 내가 부르는 찬양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가사에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있는가가 들어가면 정말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지휘자님들이세요. 악보를 준비하고 성도님들에게 이제 우리 그 찬양 대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찬송합시다. 아하. 그다음에 뒤에 예수라고 또 이제 이렇게 바꿔서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쭉 뒤로 넘어가셔 가지고 이제 남성들이 이제 29페이지에선 남성만 멜로디를 하게 했어요. 예,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40에서는
남성이 멜로디 계속하는데 소프라노 엘토가 같이 첨가되는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악보를 설명하다 보니까 48마디 31페이지로 들어가면은 그런 거를 이제 그 음색의 변화를 위해서 여성만 3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부로 테너까지 이제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요. 자, 34페이지 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87마디를 보시면은 예, 찬송합시 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여기다가 누구를 예수를 그래서 요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예수를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35페이지 맨 마지막에도 예, 주 그 두 번째 단의 맨 마지막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주 찬양인데 저는 굳이 예수 찬양으로 좀 바꿨었어요. 예. 그래서 뭐 크게 이렇게 변한 이제 뭐 너무나도 다르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그 이분법으로 이제 가를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을 받았는지 누가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내주를 하셨는지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마지막 그 제가 PPT 네 하나를 그 표가 있는 부분. 이거는 제가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 대림절 대강절 때 고전곡 하나를 모차르트 라우데테 도미눔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솔로 부분은 하나 둘 셋 네 칸이고요. 그 아래는 합창 부분이에요. 근데 라우데테 도미눔은 라틴어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가사를 번역을 해도 좋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게 막 이제 번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 첫 구절 보면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나라여 찬양하라. 그러면 누가 그거는 이제 내 영혼이 그리고 모든 나라가 누구를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그 부분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만국의 영광과 존귀로 우리가 어떻게 그 찬양을 하는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을 주께서 돌아보사 생명의 빛 어둠에 앉은 자에게 그래서 생명의 빛이 어둠에 앉은 자에게 복음 구원이 나오게끔 그렇게 번안을 했고요. 그리고 언제라는 거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고 영원하시니까 영원히 함께하리 그 부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솔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찬양대가 같이 했을 때는 글로리아 그냥 글로리아로 같이 했어요. 그냥 한국말로 안 하고 글로리아 주께 영광 돌리세요.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고 그 다음에 정체성 누구 성부 성자 성령 예, 이거는 라틴어에 같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했고요. 그 다음에 존귀 영광 찬미 하나이다. 이건 제가 이제 붙였던 거예요. 여기 부분에서 존귀에서 그 불협화음 같이 쓸 수 있는 비화성은 감칠화음이라고 하죠. 굉장히 긴장이 가장 극도로 돼 있는 화음이 써 있었어요. 그리고 피아노가 돼 있었어요. 모차르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아름답게 존귀 이렇게 이제 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태초부터 이제도 영원히 이거는 성삼일체와 시간적인 무한성의 정체성을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고요. 마지막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 그것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를 임마누엘라 하라 임마누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라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에 들어가게끔 라틴어 가사에 없는데 제가 집어넣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기 부분이 사실은 이제 황금 비율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마지막에 이것이 딱 들릴 수 있게끔 저렇게 만든 거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요거 음원 한번 들어보시게요. 네, 요거 예, 라우다테 도미는 맨 마지막 건데 이게 풀로 제가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한 5분 걸릴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 주제가 한 음을 빼버려가지고 이땐 피아노 안 했어요. 그냥 현악사중주만
우리 솔리스트가 예, 가사 나오니까 그냥 라틴어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라틴어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저희 찬양대 이렇게 잘하는 찬양대가 아니어가지고, 예, 아무튼 뭐 이거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예, 인원이 좀 되고 뭐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어떤 그런 좀 저희가 인프라가 있을 때 그럴 때 조금 할 수 있었었고요. 예,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전을 하더라도 그 안에 복음의 내용으로 이 지휘자님들이 집어넣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상고하시고 예, 좀 이제 또 너무 음악하고 좀 안 맞으면 좀 그건 또 안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은 지휘자님들이 잘 좀 조정하셔가지고 꼭 복음을 좀 넣어주세요. 네, 부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